구비되어 있어서 행복하신가요? 안 돼요. 네, 좀 먹을게요, 지금. 자, 드시고, 두두두두 드시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게 헐. 헤드셋을 저거 나 화면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격이다. 이게 합격 아니다. 그린라이트 있잖아. 오, 큰일 났네. 나 다 누르면 어떡하니? 헤드셋은? 아니, 무슨, 아니 순위로 뭐 방송 안 해봤어요? 이 사람아? 뭐야? 예? 도마비는 한번 해봤지. 그 감찰. 그쵸, 저 감찰 연기. 했었죠, 감찰. 저것도 이 마이크도. 아, 그때 연기. 어. 로이 씨 잘하더라 그거. 마이크도 가까이 대주고. 조금 잘했어. 어가 좀 그만해 주시고. 알았어. 부탁 좀. 결혼식 언제죠? 6월 10. 아, 6월 15일. 와. 예? 6월 15일. 아니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알아? 왜? 제가 방송에서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당신이 먼저 스포하면 어떡해요? 와,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다 진짜로. 아니, 아니 내가 정리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결혼식장이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나 처음. 아 근데 난 상관 괜찮아. 어차피 우리 그 날짜 바꿔 괜찮아. 어차피 바꿔. 아니 왜냐면 야, 안녕하세요. 왜냐면 남순하고 몇 명한테 얘기했거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밀이라고 얘기 좀 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일단 예, 예. 이걸 얘기 버리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날짜 바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모른 척 해주세요, 여러분들. 모른 척. 자, 일단은 오늘 노래팀 이렇게 룰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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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에 대해서. 다 모이면은. 네. 자, 의자에서 거기 의자 가져와서 앉으면 돼. 네. 감수님 혹시 물 없습니까? 아, 예, 물, 예. 저 물 좀 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이분 여기서 하시네. 이 형이 맨날에 행정 행보관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때 행정 보관 했을 때 만났었습니다. 어. 아니 이 형님 작곡 잘하시는 형님이잖아. 디렉을 잘해. 맞아. 노래도 잘해. 또 해주시자. 오. 봤어요. 그 야 그 흉흉이 그분도 순위 그룹이야? 어, 순위 그룹. 아 그래? 그 랩 잘하신 분이잖아. 배구야 알지 않니? 아니 셋이 뭐 노래 하던데. 맞아, 그거 가족 사진. 오, 맞습니다. 가족 사진도 봤어요. 잘 들었습니다. 와, 흉흉님 랩이. 안녕하십니까. 스윗. 네,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습니다. 예. 네. 목 부러졌어요? 목이. 아, 사고 교통사고 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래.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 어, 진짜 병 한번 큰일 날 뻔했어. 자, 다 들어왔어? 네. 그 만약에 이거 좀 뭐 인이어 같은 거 부족하고 이러면은 네네. 위에서 여기 기타한테 다 바꿔달라 해서 그거 바꾸면 될 것 같아. 네. 자, 오늘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해주시고. 자, 최종 점검 엔솔 점검식 진행 학수 순일 점검식 진행은 날박이 담당을 하고 점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순위권 전에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시청해 주시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린라이트를 이번에는 사용을 합니다. 레드를 안 사용하고 넘겨주세요. 오늘 최종 점검은 저 포함 심사위원이 심사를 보고 여기 감스터 뚜박, 지두둑, 백은하, 남순입니다. 네. 그래서 서브곡 두 곡은 한 개당 10점씩 한 개당 이게 누르면 10점이에요. 네. 총 다섯 개 50점 만점이고 주주 투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나누기를 해서 뭐 80점이 나왔다. 그럼 나누기 2를 해서 40점이죠? 그럼 저희 5명과 합치면은 90점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5개 우리가 서브곡이 메인곡 제외하고 하나당 10점 누르면. 그러니까 잘하면 누르는 잘하면 누르는 거. 못 잘하면 안 누르는 거고. 네, 50점이죠, 앞에서? 네. 투표 나누기 2에서 합산하는 게 100점 만점. 그렇게 할 거고 메인곡. 메인곡은 200점 만점으로 해서 순위라 할 때 한 개당 20점. 자기 본인 앞에 메인곡은 20점으로 해가지고 2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주주분들이 각자 응원한 팀이 있을 걸로 아는데 실력과 무관하게 투표를 하시면은 최종 점검 주주 투표를 업데이트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순위곡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투표는 시작과 동시에 투표창 띄워드리고 너무 보채지 말아주시고 매니저들이 잘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엑셀표를 보기 좋게 띄워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자, 오늘 진회사 사장은 0.3, 팀장은 0.2, 팀원들은 0.1 빼앗깁니다. 네. 인턴은 안 뺏기고. 네, 오늘도 지분 페이백 룰은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네. 와! 일단 엔솔입니다. 엔솔. 수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오늘 그럼 몇 팀인가요? 두 팀인가요? 네. 네. 세 팀. 아, 두 팀에 한 팀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놀이팀 벌칙은 이겁니다. 건강 챙긴다는 마인드로 그 운동 시간에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추운데 국토 빡세네. 한파주 입은 거. 블럭은 뭐예요? 블럭 그냥 오케이 넘어가 봐주는 거. 블럭 좋네. 블럭 좋네. 와, 70. 자, 앉으면 되죠. 앉으려고 하면 되죠. 네. 18 골라주고 18도. 일단 70은 맨발. 최소 3일이거든.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직원들이 네. 만약에 이렇게 국토를 하다가 감기에 걸리면 본인이 책임지나요? 아니죠. 안 걸리게끔 잘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그거 좀 맞춰주세요. 이게 인직식. 그. 아, 이거를 네, 좀 우리 좀 나처럼 아, 예, 예. 나랑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좀 맞춰주면 좋아요. 어, 저 보인다. 아니, 나 이게 편해. 준비 많이 했지? 뭐 아마 강컴퍼니 홍탁구랑 뭐 애들 다 국토 시켰어. 그러면은 애들 감기 걸리면 책임지나요? 책임지죠. 홍탁구는 괜찮아요. 감기 많이 아파도 괜찮고 나머지는 제가 책임져야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감기 걸려도 되고. 네. 뒤에 높은 의자를 쓰면 좋을 것 같고. 아하, 네. 앞에는 그냥 놔두고 뒤에만 높은 의자로 앉을게요. 이거는 네. 좀 먹으면서. 아니 근데 제가 좀 해도 돼요? 보니까. 네. 검은색 옷 입으신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팀이 다르나요? 아, 팀이 달라요. 아, 네. 아, 일부러 그러지. 선설비가 딱 봐도 검은 애들이 잘 보이죠, 스님? 아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하십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좀 플러스 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게 또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왜냐면 스님 취향대로 가시면 되니까. 예. 선곡도 실력이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노래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말을 지금 마음이 다쳐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전자녀로 제가 고음이나 오.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아는 대중적인 그렇죠. 픽백 노래도 좋아하고 픽백 노래 네, 좋아요. 픽백 노래 좋아요. 근데 픽백 노래라고 무조건 좋은 누른다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좋아요. 오늘 있나 보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인데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왜냐면 원곡이 너무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맞지, 맞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네. 삐끗 하는 순간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됐어. 아 그럼 뚜바비는 어떤 아 뚜바비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저도 약간 고음충. 고음충. 그리고 약간 발라드라서 근데 결국에는 좋은 노래 위주로 가죠. 약 감정이 실렸는 거. 아~ 감정이. 지도는 역시 사모님. 저는 심장이 근질근질한 거. 그게 뭔 말이야? 심근을 울리는. 심근. 아니 근데 진짜 그걸로 말하신 거예요? 빨리 쳐라. 네. 아 지금 그 목 뭐 다치셨구나. 네. 이제 목 관리 중이라서. 병원에서 좀 말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뭔가 쉬고 있습니다. 빨리 쳐. 개웃기네 진짜로. 자 일단 소개 한번 해보시죠. 그. 네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엔솔 앞으로 살짝 해서 들어가지 말고 이쪽에서 나 중간 제대 가려줄게 가려줄게 중간에 자 일단 야 뒤에 좀 비켜주고 자 일단 저희는 예 스님 앉으시면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일단 일단 저는 순위 엔터 사장 김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교통사고로 목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일단 저 사장을 맡고 있고요. 이쪽은 저희 순위 엔터의 노래팀 그리고 순위 그룹의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예, 좀 쩔이랑은 다른 예, 엔소울입니다. 엔소울 인사 한번 해봐.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엔소울. 자 엔소울입니다. 엔소울. 예. 저는 엔소울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예수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엔소울에서 화음충을 맡고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절이. 자 안녕하십니까. 진솔입니다. 진솔이. 네, 안녕하십니까. 엔솔에서
멸치를 맡고 있는 다니입니다. 아, 다니. 다니. 네. 일단 뭐 이제 곡 소개는 좀 따로 해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음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단 고음 뭐 다 되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뭐 심금을 울리는 여기 또 이선이 있거든요. 예, 심금을 울리는 진짜. 네. 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오, 좋습니다. 냉정하게 하면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솔이었습니다. 누가 선거할까 먼저. 아, 간단한 질문 뭐 물어보셔도 돼요. 네. 없으면 한다고. 예, 없습니다. 네. 그, 이제 노래를 듣고 오늘 이게 중간에 웬만하면 그 갑자기 한 소절만 듣고 이렇게 누르는 거는 웬만하면 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주고 거의 끝나면은 뭐 거기에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의견을. 아, 이거 누르면은 이제 노래가 멈춰요? 이게 안 멈춰, 안 멈춰. 아, 그래요? 만약에 아 진짜 이 부분에서 와 이거는 진짜 감동이다. 아 그치? 해야 되나요? 역시 그냥 이게 대가리가 나쁘다니까. 아 나빠 나빠. 아, 대가리가 나쁜 거 맞고. 있는 게 나빠. 아, 오케이. 해줄까요? 일단 애솔. 아니 근데 제가 그 심사를 좀 세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안 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오늘 심사인이시니까. 네. 네 자유롭게. 뭐. 아니 왜냐면 평가라 그래가지고. 네. 예 물론 진짜 기분 나쁘긴 안 하겠지만 예, 냉정하게 양해 부탁드리 냉정하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순이 소개해야지. 저희 순이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텐션 올려 텐션 올려. 나 좀 바로 서봐. 자 이쁘게 서봐. 서봐.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저희 순이 힐이에요. 오. 예 저희 팀은 이제 뮤직에 있는 제가 신입 사장입니다. 이번에 로또가 돼가지고 그 1등 그거 돼가지고 지금 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친구들은 완벽합니다. 저희 순위일에서 이제 언더독의 반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입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고음도 했고 아까 좋아하시는 빅뱅도 살짝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순위일이었습니다. 아 그만 들어와. 아니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투표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자 어디 회사부터? 예, 저희가 이제 지분이 높기 때문에 선후공을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후공하도록 저희는 그럼 후공하겠습니다. 순위일부터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위일부터 그러면 저희 무대 준비하게 의자 다시 비롯해 저희가 오 무대 준비 네. 남수 노래를 한 몇 개씩 하나요? 노래 오늘 세 개 합니다. 소곡 두 개, 메인 곡 저희 각 팀마다 총 세 곡씩 하고 남자가 한 팀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남자 때는 가셔도 돼요. 왜요? 아 그러니까 가셔도 된다. 요 정도까지만. 시간 관계상 왜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남친구 만나려면. 아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없어요. 아, 네. 혹시 모르지? 저희 팀들 항상 없다 하는데 뭐 그치, 혹시 모르지 뭐. 그치 나도 없다 했었어. 항상 없다 우리 항상. 이제부터 노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네. 자리를 조금만 뒤로 가주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네 조금만 뒤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껴주신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시작 전에 그 오늘 팬챗은 안 하는데 네? 강퇴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또 각 팬덤들 이렇게 스트방, 뚜바팬, 뭐 두두팬 이렇게 오셔가지고 분위기 몰라서 치는 채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좀 상황상 만약에 네. 조금 너무 어지럽다 팬챗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아니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뒤로 가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리를 조금만 만들어주시면 이제 4명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4명 자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뒤로 갈까요? 네, 좀 더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뒤로 가주시고 자 가운데 이제 서시 여기 나와주세요. 근데 그 카우보이 모자는 꼭 써야 돼요. 아 이게 원래는 벗었었는데 네. 저희 회장님께서 이거 벗으면 그 캐릭터가 벗으라고요? 네. 지금 오늘 벗으란 말이에요? 아니 괜찮아. 벗어요? 어. 네, 그래요? 어. 머리 안 감았죠? 머리요? 예. 네. 왁스 발랐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네. 그냥 쓰겠습니다. 네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쓰고 왔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네. 자 네. 앞으로 서주시고. 네. 자 이번에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노래 뭐 어떤 건지 지금 마이크 있나요 다? 네네. 마이크 1, 2, 3, 4. 여기서부터 1, 2, 3, 4. 1, 2, 3, 4 준비해 주시고 그럼 제가 좀 그 준비하는 동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이 힐은 첫 번째 곡은 이제 거부로 약간 좀 이렇게 리듬감 있는 노래 빅마마 노래거든요. 오! 혹시 빅마마 노래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네 빅마마의 거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좀 준비 좀 잘했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갈까요? 가운데로? 네! 네,
밸런스 좀 잘 써주시고 네. 준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점검 순위 힐 들어갑니다. 거부, 거부! 화이팅! 다시 올려! 가자! 에이. 너희들이 멘트랑 이것만 꺼줘.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두두님도 이거 이어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좀 못 들으셨는데 아, 좀 아쉽긴 하네요. 와, 이 귀여운을 놓치다니 진짜 인생 반 이상 손해 봤어요, 제가. 진짜. 자, 그러면은 우선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자, 투표 마감 3, 2, 1 마감해 주시고요. 자,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점인지. 어, 근데 점수? 못 들었는데 이거 투표가 되나요, 근데 이거는? 아예 못 들었어요? 아예 못 들었어요, 여기는. 그 밖에서 들으셨어요. 이어폰 안 끼고.
아. 근데 밖에서 들은 걸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해주시는 아 이런 건 좀 체크했었어야 아. 되는데 아. 지금 61%로 이제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오. 오늘 살짝 뭔가 좀 최종 평가라서 그런지 좀 점수가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지금 불이 들어오신 분들이 저밖에 불이 안 들어왔네요. 아, 1불이네요. 아니 남순 씨 이거 왜 불 안 주셨는지 혹시 여쭤봐잖아요. 저요? 네 이유.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 네. 일단은 저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저도 이게 여기로 보는 것보다 네. 평가전에서 앞모습을 보려 했는데 제가 뒤에 있어서 잘 못 봤는데 예 심사하면 되죠? 네네. 네네 편하게 하십시오. 애드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애드립이 많다. 근데 그게 1절부터 막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1절, 2절이 원래 이제 노래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쵸? 노래도 이렇게 보면 약간 높낮이가 있듯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렇게 노래는 그 가창력은 너무 뛰어난데 네. 그 노래가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냥 좀 산만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예. 그래서 1, 2절이 좀 차이점이 없는 느낌 저는 그렇게 좀 그 생각을 했고 오히려 약간 좀 이분들이 네.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그 홀드 홀드 미 라인인가? 라인. 막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홀드 미 뭐지? 그런 노래 했으면 진짜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네, 좀 아쉬웠다라는 또 심사평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그래도 불을 눌러주신 우리 사모님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카펠라 곡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 전 이제 빡다이님의 솔로 라인이나 아니면 같이 화음 넣는 부분이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전 오히려 또 괜찮았어가지고 저는 불을 눌렀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순위 그룹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 네. 저는 이게 이어폰이 안 들려가지고 빼고 들었는데 네. 안 눌렀던 게 저도 스트오빠랑 비슷하게 2절 좀 화음 부분에서 조금 어수선하고 좀 과했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아직 안 눌렀네요. 아니, 네. 원래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오늘 좀 냉정하시네요. 아, 예. 오늘 또 심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조금 아쉬운 게 이어폰을 빼고 들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끼고 들으면 또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노래는 진짜 잘해요, 진짜. 맞아. 예, 그리고 그 다혜님 더 잘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감스 그 노래 대회 나오셔서 그때 4강 하셨는데. 맞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뭔가 혼자 딱 끌고 가는 느낌, 뭔가. 맞아. 더 잘해지신 것 같아서. 맞아, 여기서 팀장이에요. 맞아요, 나가. 네, 팀장님이. 감사합니다. 맞아. 팀장님 되게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또 로봇 근한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간 평가부 다음 정박자가 좋아졌음. 아쉬운 건 아직 앨리스의 드립이 어색한 듯. 중간보다는 좋아져서 놀랐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앨리스거든요. 앨리스가 좀 그래도 좀 많이 좀 있다. 네, 드립이 어색했다. 어색했다. 네. 그것만 좀 고치면 더 좋겠다. 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회장님 좀 간단하게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일단 그 이거 좀 세팅 때문에 정신 없었던 거 죄송스럽고 일단 진짜 이게 MR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어 2절에 2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알잖아 그 개개인의 그 역량만 막 그거 다 뭉쳐가지고 누가 뭐 어디 파트 막 누가 화음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어 진짜 네 왜 이렇게 됐지 연습 중간 정도보다 아니 근데 MR 문제 MR은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당신이 그한 거 아니에요? 맨날 세팅해야 되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저도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대가 좁아도 이게 채팅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무대를 좀 적게 써. 네. 뭔지 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순위 힐 2불 그리고 61%로 마무리졌습니다. 그래도 두 번 더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아. 아니 근데 이게 역전할 수 있어서 재밌네. 아직 모르잖아요. 네, 아직 모릅니다. 세우시라니까. 오케이.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 팀도 좀 냉정하게 좀 판단.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네, 아주 냉정. 자, 어수선한 무대가 끝이 났고요. 이제 따뜻한 무대로 저희가 귀를 정화시켜드리겠습니다. 이어폰 준비되는 대로. 일단 스승님 딱 봤을 때 좀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딱 맞잖아요. 심사하신 대로. 완전 정리정돈은 됐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카라비.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는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돼가지고 너무 과한 부분 빼고 해가지고 또 깔끔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풀 이거 한 번씩 꺼주세요. 이거 초록색 돼 있는 거. 아, 네. 그리고 딱 오늘 저는 딱 심사위원 다섯 분의 이 불 누르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아, 역시 오늘은 귀가 좋으신 분들만 모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심사 아시겠죠? 부탁드려요. 여기 1번? 1번이면 3번, 4번 들어. 아, 1번? 1번. 노래가 궁금하다, 3번. 노래가. 왼쪽, 그러니까 1번. 왼쪽부터 1, 2, 3, 4 해야 돼. 왼쪽부터 1, 1번이요? 아니, 아, 여기 내 앞에부터. 그래야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어? 네. 비타가 지도 연습해야 된다고 못하게 주겠대? 네. 자, 일단 저희 엔소울의 첫 번째 무대고요. 첫 번째 무대는 어떤 무대 준비했는지 안예슬 팀장이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무슨 곡을 부르냐면 그아솔의 러브 발라드라는 곡을 이제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러브 발라드. 예. 네. 호호. 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하고. 네. 저만 나오시는데. 호호. 나 나와? 근데 저희가 지금 심사위원분들 가려서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가볼래? 그럴까요? 아, 아. 너 어디 뒤로 가야지?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앞에 가세요. 여러분들 주인공이잖아요. 아니, 저희는 살짝만 보여도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서봐. 뭐? 서봐. 아, 아. 조금만 보이기만 하면 되지. 여기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끝을 다 당겨주면 돼.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고 밑에 다리도 맞춰. 아, 아. 오케이. 1, 2, 3, 4 확인. 네. 1, 2, 3, 3번, 3번. 아, 아, 아. 2번, 2번. 3번. 4번. 4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 아. 아직 안 쳤어. 네. 네. 오케이. 자, 넘버원. 자, 그러면은 저희 엔소울의 첫 번째 무대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러브 발라드. 예, 준비되는 대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슬이가 레디 큐. 네. 땡. 이어폰 꽂히세요. 자. 레디 큐. 나를 불러 봄을 선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그대를 아낄게요. 눈물도 없을 만큼 상처도 지울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사랑할게요. 가끔은 지쳐 가겠죠. 엔소울의 첫 번째 무대 러브 발라드였습니다. 자, 5초 세고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해주세요. 자, 시청자분들 냉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자, 시청자분들의 투표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나왔을지. 자, 띄워주시면 각 90점 5점. 야, 90점 5점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냉정한 심사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자, 잠깐만, 심사위원분들 점수는 1불, 2불, 3, 4, 5, 5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득점을 일단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감스트님부터 심사위원 심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로 그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고, 그냥 솔직히 1절 듣고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아까 뭐 긴장감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갖고, 그 다음에 그 다니 씨는 또 옛날에 제가 강컴퍼니 컨텐츠 할 때 순위 그룹 초대해서 제가 퀴즈 그때 했었는데. 아, 저는 이분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다니가 좋았다. 아주 깜짝 놀랐고. 네. 일단 근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말이 필요 있을까요? 야, 저희는 좀 정리가 됐죠. 과하지 않았죠. 그쵸,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자, 다음 뚜박씨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랬어요. 아니, 저 나랑 생각이 똑같더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다, 물론 네 분 다 잘하셨기 때문에 90점 넘고 이렇게 올불이 들어온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표정이 또 이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사실 다니님이 표정이 되게 풍부하셔요. 아, 저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서로 화음 맞출 때 쳐다볼 때 하나도 안 어색했어요.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일부러. 근데 뭔가 인위적이지 않은 그냥. 야, 역시 예. 들을 줄 아시네. 자, 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음 지두두 심사위원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입에 파리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입을 너무 벌리고 있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아까 진짜. 전에 보니까 입 다물고 있더라고. 아까 전에는. 아니에요. 아니 야. 근데 이게 서브곡인가라고. 네, 첫 번째 곡입니다. 네. 메인은 또 세 번째 곡. 이게 서브곡. 아, 근데 이게 서브곡이 너무 너무 좋고, 1절은 저도 두 명이랑 같이 이제 다니님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렸고, 2절에서는 진솔님이 확실히 좀 그게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죠, 악팀이라.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백은하 씨 심사평.
돈 내고 해. 소름이 3번도 됐다. 그냥 한 팀인 느낌. 중간 평가보다 100배 좋았음. 야. 소름이 3번도 돋았고 이전부 중간 평가보다 100배나 더 좋았다.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장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리가 마이크 이상하다는 거 그거 죄송합니다. 이게 설정이 좀 이상했고 그 순일한테도 그 지장이 갔었을 거예요. 예.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그래도 너무 잘했어 진짜. 화음이 아니고 들었을 때 역시 명불허전이었어. 진짜 들었을 때 진짜 본인 원곡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 진짜. 어, 진짜요? 원중극찬. 완전 극찬. 자, 이렇게 돼서 S홀의 첫 번째 무대는 심사위원 점수는 만점이고요. 시청자 점수 90.5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더 좋으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한번 갖다 달라. 4번 마이크 좀 주세요, 4번. 4번. 라이트 좀 빨리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난 진짜 좋았어. 나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나는 내 방송 오프닝이 틀 정도로. 와 진짜. 아니 진짜 좋았어 진짜.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좋았어 진짜. 아 이대로 그 음원이 나오면 와 기가 막혔어 진짜. 그것도 그거는 사실 그 중간 때 주차했네. 네 분 다 표정이 진짜 뽑아. 사실 그 진솔네 거기 너무 소리 다 들러가고. 진솔네 같은 경우는 이게 앞머리 때문에 살짝 안 보이긴 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제 표정으로 막 모든 걸 이렇게 막 말하고 이게 제스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럼 표정으로 말해 이제부터. 표정이야 표정. 아니 나 날 사자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너는 너부터 표정 좋아 라인가. 죽나 죽겠네. 네 표정 이제 이런 줄 알고. 그러면은 네. 결혼식 때 축가를 저희 아 해주시면 좋죠. 좋아. 일단 안 되더라도 일단 약속만 받는 원래 근데 축가를 여러 명 하잖아 원래. 아 그치. 오케이. 아니 저야 당연히. 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당장. 약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감사해서 허들허들해서 진짜 너무 감사해서. 속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속으로 약간 아 그러면 섭외비 얼마를. 아 무슨 뭐 제가 주면 되죠. 좋아합니다 좋아하네 좋아하네. 아 저희 또 순이도 노래 다 잘하거든요. 네. 축가 잘해요. 괜찮. 네. 또 한번 들어보시면. 네, 근데 지금 60%라서 제가 80%부터 주가라서. 60%. 지금 60%라서 좀 아쉽네. 좀 아쉽네. 얼굴 정리하고. 80은 해야 주가는 80은 해야지. 여기 좀 서고. 네. 기죽지 마. 처음에 그냥. 그냥 기죽지 마. 네. 기죽지 마. 네. 붙어 서봐요. 붙어서. 네. 자, 우리 팀장이 그 곡 소개 한번 해주시고. 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순서대로 세겠습니다. 네? 1 주세요. 저 아, 이렇게 받네요. 네. 아니 왜 그런 거? 그리고 4번을 쓰신다고 하셔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만지실 거야? 오케이. 내가 제가 1번이니까 1번 여기 1, 2, 3, 4, 1, 2. 그럼 제가 3입니다. 온 1번 빡다 2번. 네. 3번 중간. 네. 자, 기죽지 말고 빡다에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빅뱅 선생님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지금 긴장했잖아. 아니요. 긴장돼. 긴장됩니다. 사랑스럽게. 네. 사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준비 되면은 리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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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반반 팀. 아니야. 아. 네. 아. 리큐. 이듬해지려고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갈타 겨울 내릴 눈 1년 네 번 또다시 봄 잠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Season with no reason. Can the happy addition or happy end? Wisdom should be the chasing moon. 철없이 철 지나 철 들지 못해 철부지게 철 그런 지 오래 마치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를 맞이해 마침내 마침내 심없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계절 잘 지내고 있어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저 세상 난 떠난 영감의 아마존 지난밤에 트라우마 담고 목숨부터 달려올 새 출발한 노바 보스턴 변할래 전부 다른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난 사람 더욱더 아침이 슬을 맞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Do it away
소녀가 그리웠나 찬란했던 사랑했던 그 시절만 자꾸 기억나 계절이 날이 갈수록 속절 주시고 지금 노래가 끝났거든요. 자 이제 그 파란불을 누르실 시간이십니다. 지금 뭐 까먹고 안 누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그 누르는 시간이 네 하여튼 투표 5초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5 4 4 3 3 2 2 1 1 네 투표 마감해 주시고요.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높게 점수가 나왔는데 그 불만족이네요. 불만족 75%가 나왔는데 네, 하여튼 뭐 그 영불의 불만족 75%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누르고 싶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슌슌이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그 GD하고 탑 부분 랩도 자기 스타일로 하고 심지어 노래도 잘했고 이제 혼자 했으면 눌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당연히 노래는 잘하시는데 그 빅뱅 특유의 그 음은 맞춰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자가 부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음이 하나도 안 맞고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2절 부분에 다른 부분을 자기 스타일대로 음을 바꿔서 부를 수는 있거든요. 한 부분 정도를. 근데 그것도 아니어서 좀 좋았다가 순순이님이 부를 때 좋았다가 예 어쨌든 평가니까 좀 냉정히 말하면 이 노래의 선곡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까 빅뱅 좋아하신다고. 예, 빅뱅을 좋아하죠. 네? 그 뭐 진행은 조금 빠르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좀 약간 하나로 좀 이렇게 뭐 슝슝님한테 다른 분들이 이제 맞추든 아니면 뭐 빡대님 노래 제일 잘하니까 빡대님한테 다 맞추든 뭔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됐지 않나. 네, 두두 씨. 감사합니다. 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스톱이랑 똑같이 슝슝님 때문에 누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점점 그 뭐냐 박자도 조금 밀리고 음도 마지막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예 좀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나 먼저. 아 네 그러면 그나 도이 다해하고 승슝이만 좋았음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MR도 이상하고 박자도 안 맞고 암튼 이상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그냥 뭐 네. MR 모르겠어. MR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곡을 했는데 네. 슝슝이는 랩 잘 어울리는 나머지는 다 하나도 안 어울려. 뭐 이걸 왜 선곡한지 나는 모르겠어 이유를. 이 정도로 부를 바에는 MR은 제가 해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비타 씨가 했다고 해서 MR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저는 동의 못하고 MR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단 MR을 떠나서 네. MR 묻을 정도로 뭔가 실력이 슝슝이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 선곡을 개판으로 했다 진짜. 아니 진짜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인정.
맞습니다. 아, 너 너무 깜짝 놀랐어. 슝슝이는 순위 일이 아닌데. 저희 개건 개건입니다. 아, 개건이에요. 순위 그룹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영불의 그 불만족 75면 마이너스 점수거든요. 네. 순이힐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원래 남자 노래가 더 어려워요. 자, 슝슝이의 두 번째 무대였고요. 네. 다음. 네, 또 엔소울의 또 두 번째 무대로 여러분들의 귀를 또 즐겁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는 가 이렇게 무겁게 가도 돼. 괜찮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가 좋았으면 밝게. 안 좋으면 안 좋게. 근데 진행자가 조금 밝게 해줘야지 그래도. 아, 밝게 해도 됩니까? 그래? 아니 해야지. 너무 이렇게 뭐 부부 마인드로 이렇게 뭐 우리가 너무 못했어 이래버리면 우리도 듣고 있을 때 아니 근데 똑같은 거 같아. 시청자분들하고 우리하고 네. 똑같지. 듣는 게 똑같아. 맞아 맞아. 크게 다르죠. 아니 그리고 심사평도 다 비슷해 지금. 그건 그 말은 뭐냐? 못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예. 시청자도 심사위원도 못했다는 건 개판이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났다. 자 여러분 저희 엔소울의 두 번째 무대 멤버분들 중간으로 와주시고요. 신나요. 네. 저희 엔소울의 두 번째 무대 어떤 곡인지 팀장님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 엔소울이 불러드릴 곡은 포맨의 살다가 한 번쯤이라는 곡입니다. 와 포맨의 살다가 한 번쯤. 네. 자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 예. 선곡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선곡이 좋은데 실력도 좋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체크하고 이어폰 끼고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슬이 준비되면 레디 큐. Ready? Again. 많이 보고
곡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5초 세고 자 중간으로 자 5초 세고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5 4 4 3 3 2 2 1 1 투표 마감해 주세요. 자, 일단 시청자분들의 주주님들의 투표 결과는요. 92.8점입니다. 자, 일단은 92.8점으로 역시나 높은 점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심사위원 점수 1불, 2불, 3불, 4불, 5불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심사위원 점수까지 만점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심사평 감스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파트 배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디가 누가 돋보이게 하고 막 아 그리고 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그러니까 고음 질러 놓고 딱 노래 들어가잖아요.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예. 아 근데 그냥 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야, 그냥 말이 필요 없다. 개 잘한다. 예. 야 앞선 심사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감사드리고요. 푸밥씨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사실 첫 번째 노래도 좋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노래에서 소름이 돋았어. 너무 좋아서 진짜 몇 번이나 진짜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잘하셨고 아, 그만큼 또 진짜 파트 배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았어요. 예, 따라하지 마시고요. 야 너무 잘했다. 개 잘했다. 감사드리고요. 진우도 심사위원. 와 진짜 너무 잘 너무 잘 그 감정선이 너무 달라요. 부를 때 그 감정이 너무 다르고 뭐 예슬님 고음 지르실 때 진짜 소름이 막 이렇게 다 돌았어요.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소름이 돋았다. 아주 아주 극찬이 난무하는 가운데 백은혜 심사평. 노래는 물론이고 감정이 너무 좋음.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1절 예슬이에서 저리 넘어갈 때 조금 약했던 거 빼고 다 좋았음. 견제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회장님 심사평. 왜냐면 노래팀 복귀를 노리고 있어서 예, 회장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좋았어요. 아 진짜 뭐라고 뭐 최고죠. 맞는데 예. 어, 특히 단이 그 고쳐야 될 부분 그 저음에서 와 근데 그게 고쳐져서 더 듣기 좋았어. 진짜. 감사합니다. 어? 자 다섯 분 심사평 모두 그냥 말이 필요 없다 개 잘했다 심사평 들어봤고요. 자 순 아 엔 엔소울의 두 번째 무대 높은 점수로 92.8 플러스 심사위원 만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곡은 더 좋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들어와.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메인곡이 있습니다. 메인곡 있어. 네, 기대하셔도. 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래가 지금 이제 메인곡이거든요. 아니 그쪽 말고 저쪽 말고. 진행하시고요. 박수님한테. 네. 그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박수 드리니까. 저희도 노래를 할 건데 왜 이쪽 말고라고 얘기해 주시죠? 네. 노래방 가세요 좀 따가. 노래방이요. 뭐, 걱정 마시고 그래도 저희가 이 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서 완전 막판 뒤집기 좀 하기 위해서 아주 일을 갈아왔습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 노래 아주 좀 준비를 잘 했으니까 좀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잘해야 열죠? 네? 네. 잘해야 열지? 제 생각도 뭐 심사위원이 나쁜 건가? 아니야 아니요 욕 나갈 거의 욕 나갈 급이야 지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죠? 어?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기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그 최종 막판 뒤집기 할 노래를 한번 우리 빡팀장이 좀 소개를 한번 해줄까요? 네, 세 번째 노래는 이선희 선생님의 인연을 윤민수 신용대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와, 인연. 긴장하지 말고. 아,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아, 이 노래 좋아하시죠? 네. 좋지요. 아주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와. 준비를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알지? 표정.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막판 뒤집기 노래 2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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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긴장을 많이 했네. 긴장 풀어. 아니 웃지 마세요 거기.
그럼 방송 울면서 합니까? 앵글도 안 나오는데 자꾸 비아냥거리잖아. 어, 긴장 푸세요. 화이팅. 그 앵글 안 나오는데다가 스포트라이트 주지 마세요. 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레디 큐.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
5초 세고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좋거든요, 지금. 좋았어. 자, 시그 빼줘, 시그 봐. 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 4 3 2 1. 자, 투표 마감해 주시고요. 과연 저희 역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점! 아, 87점이요? 감사합니다! 87.6%로 이제 좋았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그래도 저희 마지막 무대인데 좀 좋게 보셨는지 한번 심사평 들어볼까요? 아, 저는 지금까지 트로통 곡 중에 제일 좋았고요. 아, 오늘 들어온 것 중에서? 네, 네. 저는 진짜 98에서 100 주고 싶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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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진짜. 이 노래로 제가 축가를 보면 이거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맞네. 아니, 나는 오리지널이었는데. 중간에 전주가 길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걸 줄이고 싶었어. 왜냐면 노래가 계속 듣고 싶으니까.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와, 너무 잘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했으면 오늘 막 박빙으로 갔을 텐데. 맞아, 맞아. 그게 좀 아쉽네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제 두 번째 노래가 약간 그 서로 안 맞는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네. 완전 완벽하게 좀 맞지 않았나. 오, 이번에는 그리고 좋았다가 87%잖아요. 네네. 근데 저런 이유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간주가 길었다 생각했잖아요.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그 빵 이렇게 이게 마지막에 바바바 하면서 빡 터지는 노래잖아요. 이게 또 이게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초반이 좀 기니까 그때 내가 봤을 때 그때 투표 눌렀을 확률이 커요. 아~ 그때 눌러가지고 이게 끝까지 못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별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갑자기 포옹을 하시죠?
예? 아닙니다. 하면 안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심사평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도입부부터 그냥 미쳤었어요. 온님 목소리 너무 좋고 저는 근데 이거 소희님이 저음을 진짜 잘 내시고 숨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소희님 목소리 너무 좋고 그리고 다희님 그냥 역시 빡다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부르. 감사합니다. 아, 네 평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서 이제 두두 씨가 목소리 톤만 조금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배그나 기계 심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 밀리는 것 빼고 다 좋았음. 이번에 소희가 감정이 제일 좋았다. 몰입해서 들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거 아니고 진짜 저도 적어놨고 처음에 도입부 박자 긴장해서 그리고 좀 길다는 느낌을 받았어 곡이. 근데 2절 가서 확실히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와 듣기 좋다. 그리고 소희가 와 진짜 소희가 지렸어. 진짜요? 진짜요? 다혜도 긴장하다가 2절에 풀리고 긴장 풀리고 했어. 점수가 90점 이상 안 나온 거는 박자를 살짝 밀려서 그거랑 노래가 좀 길어. 네. 편곡이 길었는지 뭔가 좀 길어서 그랬다. 다 좋았어요 진짜. 와 평가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로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다음 무대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순일의 마지막 세 번째 무대까지 잘 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앞에 곡을 망치면 이건 더 큰 잘못이다. 순위가 좋구만. 예, 하여튼 문제가 많은 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조용하세요. 내 차례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내 차례잖아. 자 일단 순일의 무대는 끝이 났고 엔소울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무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애들 인이어 착용하는 대로 곡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스님이랑 뭐냐 뚜바비는 평소에 좀 노래를 즐겨 듣나 봐요. 내가 봤을 때 심사표 하는 거 보니까는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둘 다. 둘 다 좋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1점을 다 하고 저희 첫 개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좀 죄송한데. 아, 그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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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저도 좀 주시지 뭐. 아, 한 개, 한 개. 드실래요? 2만 처먹. 아니 근데 진짜 노래가 좋아요. 진짜. 2만 처먹냐고요? 아니 제가 샀으니까요. 저 근데 처음 봤어요. 제 돈으로 샀잖아요. 방송하면서 이삭 토스트 드시는 게스트 처음 봤어요. 이삭 좋아하시나 보네. 이삭 좋아하시네. 네. 자 일단 저희 엔솔의 마지막 무대 한번 준비되는 대로 무대로 한번 모셔볼게요. 야 이제 뭐냐 메인 무대가 또 점수가 여러분들 200점으로 두 배로 크기 때문에 저희도 역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자 엔솔의 엔소울의 마지막 무대, 세 번째 곡은 어떤 무대인지 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 무대는 동방신기의 러브 인 더 아이스입니다. 동방신기의? 대박! 맞습니다. 10분의 전도 노래다, 10분의 전도 노래. 네, 자, 동방신기의 러브 인 더 아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만 뒤로 다. 네. 자, 일단 안녕하세요 팀장, 이 곡을 이번에 또 순위콘에서 부르기로 좀 결정한, 선곡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이게 저희가 순위콘 때는 되게 무대가 아쉬웠어요. 이거를 피아노 반주로 했었거든요. 피아노 반주로만. 근데 이번에는 그 아쉬움에 더 얹어가지고 피아노랑 바이올린이랑 그리고 MR까지 합쳐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MR로만 일단 먼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메꿔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준비를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이크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가볼게요. 안에서 좀 봐 옆으로. 1, 2, 3, 4. 됐어 됐어. 2번. 다 켰죠? 4번. 4번. 3번. 2번. 3.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엔소울의 마지막 무대 이어폰 끼고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면 레디 큐 주세요. 레디. 식어버린 작은 손 차갑게 떨리는 입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고개 숙인 채 누군가를 주목하는 내 모습 두려운 거니 입안에서 맴도는 말 애써 삼키며 외면해서 또 뒷모습이 새하얀 눈처럼 조금씩 녹아 따스함으로 감싸 안을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무대였고요. 중앙으로 조금만. 네. 자, 5초 세고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5, 4, 4, 3, 3, 2, 2, 1, 1,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투표 점수는요, 82.2점입니다. 자, 82.2점으로 시청자분들 투표 점수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는, 자, 1불, 그리고 2불, 3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곡에서 좀 심사위원 불이 3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심사평 감스트 심사위원님부터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르셨던 곡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앞선 곡들이. 예. 그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써도 돼. 너무 다 잘하는데 따로 노는 느낌. 아. 약간 조화나 합이 조금 아쉬웠다 이전 곡들에 비해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곡들은 너무 잘 들었는데. 네. 평가니까. 예, 네, 시원하게 괜찮습니다. 속였다면서 속을지라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셋 중에 이 무대가 제일 별로였다.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번에 안 누른 회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말하면 이거 다 앞에 다 얘기 다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MR을 준비를 안 했는지 풀세션으로 차라리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잘하는데 그 뭐 이렇게 준비하면은 그냥 듣는 동안 계속 어지러웠어요. 계속 어지러웠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네. 메인을 이렇게 이따구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백은하 심사위원. 뭐를? 준비가 안 됐다고요? 빨리 하세요. 자, 그러면은 뚜박 심사위원 심사평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래도 좋긴 좋아서 누르긴 했는데 그 이제 하하 할 때 약간 몸이 다들 이렇게 웨이브 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결국 무대잖아요 이거는. 그쵸?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무대를 보는 거잖아요. 네. 눈과 귀가 같이 즐거우면 좋은데 이게 좀 이렇게 다들 웨이브 치니까 뭔가 약간 그때 좀 약간 몰입감이 살짝 깨지는 게 좀 있었어요. 채팅창도 깨졌어요. 그래서 합수 내가. 왜 깨진 거죠? 왜 제가 나면 깨진 겁니까? 항무졌다. 항무졌다. 네네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디드도 심사위원. 근데 저는 합이 잘 맞았다고 심사니까 편하게. 그래서 너무 잘 어울렸고 그냥 뭐라 그럴까 빈틈이 없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게 다 사라지지 않았나. 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은하 심사위원 심사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리 느립니까? 저는 진짜 울컥했음. 너무 집중하느라 마지막까지 못 눌러섰음. 울컥할 정도로 하다가 마지막까지 못 누르다 눌렀다. 아, 눈물이 날 뻔했다. 왜 안 울었어요? 구라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엔소울의 마지막 메인 무대는 82.2점 그리고 3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은 순일과 엔소울의 세 곡씩 무대가 끝이 났고요. 점수 집계가 되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러브 발라드라 러브 인 더 아이스랑 이 같은 그 계열 느낌이라서 같은 걸 약간 두 곡 하는 느낌이야 나는. 아, 분위기가. 아무리 리셋 추억 뭐 리셋한다 하지만은 저만 그런가요? 비슷합니다. 그건 마이스토리 안 돼요. 마이스토리. 다르게 하려고. 아니 뭐 메인 로 발라드 마이스토리. 메인곡을 제일 못해. 아이가 씨. 보면서 마이스토리 맞아. 심내전은.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악기가 이제 또 들어와서 직접 또 하면은. 네, 악기 들어오면 또 다르다. 이게 좀 MR이다 보니까 좀 심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바이올린이 추가가 되고. 그렇죠. 바이올린 데려왔어야지. MR에 데려왔어. 언니 까비. 자,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 자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판 뒤집기 됐나요? 자! 뭘 뒤집어? 엔소울의 최종 점수가 400점 만점에 333점 순위 1위 250점으로 엔소울의 승리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경이 100점 만점 12점이라고요? 아, 그렇지 마. 자, 일단 사장은 0.3 주고 0.2 팀장, 0.1 지붕 주면 되고 네. 뮤직에서 자, 일단 간단하게 그 뭐 엔소 순위 네. 그 심사 뭐 저기 우리 말고 네. 외부 BJ 심사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짱이에요. 저를 왜 하고 계세요 여기서? 야, 두 번 하고 한데 한 번만 해. 제 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 그만큼 고맙다 얘기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남자 팀. 남자 팀 노래가 저희 있거든요. NS 워너비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 NS 워너비 한 곡만 들으시면 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 괜찮죠. 네. 네. 마지막 노래를 이 정도면 거의 콘서트야 지금. 진짜 아, 거의 콘서트로 데이트로 왔어 진짜. 아, 아쉽긴 한데. 이 친구들 소개. 감찰 팀인데 저는 뒤로 빠질까요? 아, 해야죠. 아, 이 친구들은 사실 원래 또 팀장이 있었는데 오늘 팀장이 아니, 아니어서. 아니, 약간 그 락입니다. 락. 락. 이번에는 좀 남자들의 이제 남성적인 노래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락을 좀 준비했는데 근데 스트님 남자 나오니까 표정이 좀 많아요. 아니 좋아 좋아 괜찮으신 거죠? 좋아 좋아요. 예. 예. 어. 근데 여기 계속 먹을 걸 주시는데 원래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바로 안 먹고 아 식사를 안 하셨군요. 아 그럼 네네. 좀 편하게 드십시오. 편하게 드시면서 먹는 걸로 뭐라고 하세요? 먹는 걸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아니 내가 사람이 부정적이야. 네? 말 봐. 제가요? 왜? 왜 어떤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이야. 네? 말투부터가. 들려요. 왜 들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맨날 이거. 왜 맨날 저한테만. 정확히 보시네요. 근데 이분은 또 저번에 오빠 노래 잘하고. 진짜 잘하시는 분이야 진짜로. 맞아. 진짜 그때 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들린다니까? 떡구연. 아 그때 그 감수님 노래 자랑에 나가지 않았어요 덕이형 씨? 네 맞습니다. 그때 두번 참가했는데 아... 마지막에 참가했을 땐 광탈이에요. 광탈. 어, 왜 광탈이었죠? 왜 떨어뜨렸죠? 네? 왜 떨어뜨렸죠? 너무 못했나요 노래? 아니 아니 잘했는데 잘했는데 잘해서. 잘해서 떨어뜨렸다고요? 네.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무슨 노래 했었어? 그때 흰수염고래. 아 틀렸다. 떨어졌을 때 흰수염고래 보고 떨어졌는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윤도현 노래 준비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준비한 거 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개 그만하겠습니다. 오디오 체험 끝났어요. 네. 저희 박하사탕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컴온! 여기에 랩이 없어서 랩은 또 가사를 썼습니다. 와우! 네. 스컬! 아, 벌벌비타라뇨. 이건 저희가 뭐 투표할 필요가 없네요. 어, 제가 그냥 만질 거 없죠? 저 해놨죠? 네, 마이크. 1번 마이크 주시겠어요? 스컬 스컬. 아하. 아하. 아마 쓰레기 빠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벌벌 되세요? 볼륨만 제가 맞춰드릴게요. 볼륨. 오늘은 벌벌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아 덤벼라라는 느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예. 아. 이건 겨우 넣어라. 에? 가우너라고요? 알겠습니다. 스컬? 뮤직 큐. DJ Frap that kid that shit. 떠나가려 하는 저 먼 강물 따라서 한눈 팔면 또 차가운 곳에 사공이 많아서 내 태도 굳건 나는 요지랍다위 차마저 힘이 거름되니 세상 마치 끝없는 마라톤 왜 떠나고 싶은지 그곳으로 아니 어쩌면 이미 난 그곳에 있어 추억 같은 소리 가는 사람들에게 전해 네 양면에 진짜 모습은 그 순수함만 켜내 떠나려 하는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끝나지 않은 더러운 내 삶에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의 나. 고통의 시간만 보낸 뒤에는 텅빈 하늘만이 아름다웠네. 그 하늘마저 희미해지고 내가 것은 다시 못 올 그것뿐이야. Oh yeah.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어려운 건 first step. 던진 물음 돌아오는 대답들은 nonsense. No way. 피곤하면 아픔 때려버려 못해. 우리 인생 전부 공평하게 면퇴. 작은데 완벽을 바라면 그냥 깨버려 그 병. 여러 필요 없지 평생 옆에 둘래 진짜 벌. 못 돌아가더라도 가보자고 그대로. 다만 지친 내 심신만 여기 둔 채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시간들도 다 쉬어진 않아. 어지러워 눈을 감고 싶어. 내가 쓴 다시 못 할 그것뿐이야. Oh yeah. Let's go.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나 돌아가래. 어릴 적 꿈에 나 돌아가래. 그곳으로 미련 없이 떠버리자. 미친 세상 아픔이 없단 그 시절에 잊힌 세상.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한 두세 곡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일단 네, 저번 좀 소개를 좀 하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피터 씨 네, 이쪽으로 하시고 저는 일단 감찰 팀장 예, 책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저희 감찰 팀이고요. 일단 5불이 나왔습니다. 5불. 아니 105불. 105불. 자, 일단 투표 네. 막아봐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제발 마감해 주시고요. 투표 공개해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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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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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건이 제일 기뻐하네. 개건이 제일 기뻐. 중간점검 때 상처가 많았어가지고. 자 이거 투표 90점 넘었기 때문에 미쳤다. 지부 0.3대 0.1 0.2 0.1 드리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0.3씩이다. 0.3. 0.3? 아~ 저희도요? 0.3. 저희도요? 0.3%네. 깨비는 말고. 아 깨비 빼고. 너 깨비. 0.3이라고요? 저도 빼야죠. 너 비타. 우리 95점이 나오냐? 와, 나 75 예상. 자, 일단 그러면 심사 네,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감스 형님부터. 아니, 진짜로 저는 이 셋이 진짜 앨범을 내야 돼. 와, 나 진짜 존나 잘해, 진짜 그냥.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원래도 이 저 어렸을 때 우리들은 이제 락을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은 와 진짜로 아니 이분들이 내가 다섯 곡 해야 돼. 미안한데 앞에 살짝 빼고 아니 아까도 뭐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던 아니 눈물 안 흘렸어 안 진짜 갑자기 태세전화 그러면 저희가 축가를 좋아.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축가 준비. 축가 준비. 근데 이 노래를 하시면 나 돌아갈래가 돌. 아. 돌아가라. 그렇지. 그게 이제 결혼하기 전은 돌아간다 이런. 어, 그거는 이제. 진짜 또 극찬을 해주신 우리 또 감스 형님의 심사평이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안 누르는 사람들은 물쏘야 진짜. 나 진짜 그 정도야 내가 봤을 때. 안 누르는 사람은 물쏘다. 예. 아 진짜 너무 완벽해서 와. 저도 이제 너무 완벽했고 네? 와, 그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감탄하다가 맞아. 사실 두두님은 진짜 완전 순위그룹 완전 찐팬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일 좋았다고. 와. 저도 사실 같이 왔어요. 두두님 누가 좀 더 듣기 좋았어? 누가? 세 명 중에 나는 슝슝님. 슝슝이. 아니 나는 랩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아, 랩을 좋아해서 슝슝님 그 랩 넣는 그 부분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 딕션이랑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아, 저 음원으로 듣고 싶어요 이거. 어, 아니 약간 들으면서 물개 박수를 막. 어,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다고. 별거 아닙니다. 네, 우리 또 남수 회장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할게요. 예? 저는 제 귀로 들을 때 정신 없었거든요. 내 귀가 막힌 거야. 아 진짜 진짜 재수없다 진짜로. 심심해. 예? 아니 이건 좋았잖아 진짜. 아니 불수가 아니라 아니, 진짜로 처음에 아니 듣고, 이건 좋잖아. 아 나는 진짜 이게 이거 헤드셋이 잘못됐나? 근데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누르긴 누르셨습니다. 어. 아 근데 마지막에 눈치 보고 눌렀는데 아 진짜로 불수가 아니라 눈치 보고. 어 나는 충충이 중 뭐 2절에 랩도 좀 잘 안 들리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근데 막기라고 판명을 할게요 진짜. 와 진짜 정신 없었네. 막기 남순 심사평이었고요. 백은하 심사평 들어볼게요. 너무 시원해서 추웠다. 근데 조금 정리는 해야 될 듯. 네. 아 조금 정리는 필요하다. 저희가 사실 중간 평가 때는 이 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바꿨는데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뿌듯합니다. 어, 일단 에너스 모노비 무대였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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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진짜 바꿨어야 돼. 원래 김필은 뭐였지? 원래 기댈 꽃이었어. 기댈 꽃이었는데 개망했었거든. 아 기댈 꽃. 아 2,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2,000개. 아 송시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앞으로 조금만 그 아니야 그대로 드시면 돼. 아니 이분들아 한 번 더. 더하면 안 돼요? 사진 찍어 내건데. 아니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되는 거 있으면 가족 사진 되나? 아니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윤도현 씨 그 담배 가게 무슨 뭐 아가씨인가? 아 뭐 직접 될 수 있는 거 아 잠깐 이쪽으로. 와 진짜 대진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도둑놈 형님. 오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 되나 안 되나 물어봐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비타 형님이 또 돼요? 아, 작고만 더듬으면 안 돼요? 괜찮잖아.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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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잘 몰라. 다시 뒤로 그럼. 코러스만. 그럼 다시 뒤로 할까? 네. 아니 진짜로 들어야 돼. 와, 시부졌다 진짜. 와. 사실 저희 NS 워너비 멤버는 아니고 개건분이거든요. 개건 앵콜을 처음 보네. 개건 앵콜을 처음 보네. 네. 아, 비타는 그래도 알지. 우리는 우리 세대 알긴 하지. 어, 나 알지 나는. 노래 잘하는 걸로 코트형 방에서도 유명했었고. 와, 진짜. 코러스 해주시나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할 거야? 네. 모나리자가 민심인 것 같은데. 와. 이게 최종 점검인 거죠? 최종 점검. 노래팀은. 노래팀. 내일은 댄스팀. 댄스팀. 아, 댄스팀도 보고 싶어. 댄스팀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나? 어 유튜브에서 하연우 모나리자 검색해 주시면 돼요. 와. 와. 개건님 무리하시네. 오. 무리하시네. 저는 코러스로 이렇게 이제 긴장 풀렸거든요. 레전드 나오고 있다. 레전드 나오고 있어. 멜로디 제거로 틀어 주세요. 아 근데 슬로우타 지금 너무 올려 쳐 주면은 본무대 때 청할 것 같아서 정직원님 이제 얼마나 되셨다고? 나 지금 멜로디거든요. 코러스 옆에서 같이 넣어주는 걸로. 멜로디 제거가 없나요? 없으면은 그냥 틀어주세요. 꽤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어, 키 하나만 올려주세요.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 키를 안 몇 번이세요? 키를 왜 떠올리세요? 이걸로 네? 아, 아까 이걸 못 들었어. 1번 15점. 이거 왜 못 들었대? 1번. 5번. 작았는데. 5번 1번. 충분히 높은데. 이제 비타 형은 직원 같아. 자 그럼 앵콜 무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내 모든 건 다 주어도 MR 좀만 켜주시겠어요?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다 같이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을 싫어 김용도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이 그대는 모나리자
와. 진짜 멤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본이 아니라. 다 쓸어버렸는데 그냥? 음향 대자, 음빛 지림우. 진짜 대자인데 진짜. 참 들어와 있다. 자, 투표 마감해주세요. 투표를 했어. 오! 아! 투표했다고? 아! 투표로 했다. 1! 와! 오! 모았다, 90! 97이요? 와! 아, 이거 90,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디션 때 오디션 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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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맙습니다. 네, 준우 씨가 그 네. 모나리자 할 때 놀래가지고. 아, 아, 괜찮아. 왠지 놀라게도요. 괜찮아. 아니 근데 수능으로 근데 여 직원분들 확실하게 좀 다들 이거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 순위 1위 닦어, 순위 1위. 네. 순위 1위 닦아, 깨끗이. 와. 마지막으로 랩 한번 들어보신 마무리 하실래요? 아,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추우셔도 될래? 진짜. 나 루피 거예요. 와,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치우고 계신 분, 빡다이님, 버리님, 버리님, 소이님. 비타가. 아, 지금 미스터카냐고, 엘리스 지붕이 소이님, 지수절님. 아니, 이 형님 가주세요. 아니, 행복했다. 걸레지가. 아니, 야, 근데, 아니, 이 형님이 앨범 내야 될 거라, 진짜. 뒤에 조용히 앞에 얘기하시잖아. 네. 손님들 앞에서. 아, 괜찮아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음향 감독인데 원래 노래를 잘하는 그건데 이 정도 갖다 가수 못하지. 아니 내가 진짜 나는 고음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 아니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유명하긴 해 진짜. 아니 나중에 진짜 그 김상민 씨 유 있거든요. 그런 노래 하시면 진짜 박살 날 것 같아. 박살 나지. 아 진짜. 저기 아 진짜 너무 잘 너무 잘했어요. 아 감스트님 대회에 제가 참가하는 거. 아 예 예. 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사오 긴장하겠네. 이사오요? 네. 살만 떠가지고 안 돼요. 저 정도면 아무 참가 안 할 텐데. 와 근데 진짜. 아. 오 신선해. 아 진짜 정신이 없다. 와. 가라사대? 신선해. 예. 예. 아. 투표도 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남자 멤버도 좀 밀어주세요 네. 진짜로. 네? 아 미쳤네 진짜. 아 이거 좀 만져주세요. 어, 밀고 있어야 이제 만든지 이제.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만들었는데 네. 무대 이번에 두 번째 무대. 그쵸? 이번에 순위권 하는 거라서. 그쵸. 저번 순위권에 처음 등장하고 이번에 두 번째 맞죠. 지금 기어2랑 가라사대 제일 많은데 제일 최근에 회장님 방송에서 가라사대 했었어갖고 기어2가 있습니다. 기어2! 이걸 아세요? 네. 알죠. 이 노래를 아세요? 아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듣고 싶은 곡으로. 아, 네. 어, 기어2 기어2로 하겠습니다. 저도 가라사대 들은 적 있어서. 네. 예. 우와. 아. 기어 세컨드로 가자. 이어폰이 큰가 보다. 네. 비트 DJ 슬로우 비라 Let's get it. Pop that shit. Skirt. Okay. Yeah. 굳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랩 증명 보여주고 증명하는 태도는 후진다 라고 믿고 또 필요 없는 거나 나는 성격 랩 잘하냐고 물어 니 강남 보여줄까 turn up fuck you 나는 burn up 센 새끼만 덤벼 I do it small to murder many picky are you mother pussy got your rap on my fucking money show when I 나가 내 경쟁 상대는 루피 짓다운 래퍼는 나다 랩핀도 스타일도 아닌 너가 지금의 나랑 비유하자면은 너는 날 위한 날 위한 이해가니 그럼 집에 나가 잠이 나자 너를 빛내주로 장신발 장신발이나 봐 기억이 안 나지 내 모습이 바라길 때 고민 사람 될 때야 이만한 흐름을 읽어 고민이 난 좀 깊어 바라가 질투할지여 나 커밀리 칼리파 정상이 물알리면 손 내려올 줄 모르는 패기 그냥 가물이일 테니 내가 널 바른다기는 몇 번을 덤벼져도 발음 미끄란 걸 봐라 내 발음 체크는 남다르지 예로 백 번은 더 외고 시기 질투뿐이 너의 평생 그렇게 사는 잠이 안 오던 밤 이제 코를 골매자 저만치 떨어져버든가 하늘 여기 뭐에 다 길이 보이나 난 범인이 나 지금 보고 있는 거 모두 다 fucking 루미나니 금보
보석 없이 이름이나 걸은 세라는 놈들만 저 우로도 두들겨 패려 해나 편 출장감 미씨 트럼 내 뻔한 저들이 머니를 원하진 않으리라며 흘려내 땀을 계속해 토해내 삶을 이렇게 느끼는 걸 Everybody one 다 알죠? 하나 먹었지만 더 성장하지 않은 키 큰 싸움이 붙어로 비웃고 날 적으로 두지 않았지 내가 첫 무대 위에 설 때 얼마나 하냐 보던 시 버시 손을 보냈을 때 네 여친이 다 물지 않은 거니 난 마르지 않은 치 하루 아빠의 가르침이 준 거는 도입이 아닌 귀 귀머거리나 벙어리 가차만 골라서 패백 파슨 무패 게임의 절반은 바람 부패는 답이 아니니까 잘한 불길한 그룹이 하늘에 걸어 난 들려 밤이고 낮이고 빡세게 물을 가기도 반에게 365 빛의 생리 군사력의 64배 노는 물이 달라 시원하게 부는 바람 휴양지 온 것 마냥 적지 퍽인 해주순 LA 늦은 잠에서 깰 때 나 하루가 되길 바래 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속으로 나는 안 돼 맘을 또 재정립하지 바뀐 새벽과 아침 승리의 냄새를 마치 프로도 아닌데 반질같이 마침 또 바뀐 신호 잘 보이는 게 지촌만한 새끼가 걸음거리는 앵기버시 수준을 높이는 키 높인 것과 같은 스케일 큰 A도 바람 못 모아 난 말리부의 소폴 Normalcy, normalcy, normal 나 call me the sophomore I'm on the tour, no poor hater는 fuck you 모두 나 죽덕인 대로 바르지 혼자 랍해고 날 러바키처럼 키마 팔럼 넌 태물 웨퍼나 바로 나 You remember me 난 바다 엘라베 그 흔한 명품 뺑없이도 You won't fucking me 너보다 세네배쯤 say 이제 그라 take care 그래 맨 스테이지 난 매일 넌 패배가 뻔한데 왜 매일 왜 패가 돼 네 맘대로 해 꼴리면 사실이면 환불해 난 딱 너의 절판을 판도 여기까지 왔어 넌 안 그래 어? 넌 안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감사합니다 죽었다. 그래, 그래, 그래. 와, 여기서 다 죽고. 아니, 다 그게 나오지. 아, 감사합니다. 와. 이게 NA 본업이 잘 다 이것도 투표 받았죠? 예? 투표 받은 걸로 왔는데. 자, 일단 비타가 97점 나왔는데 지금. 97.9 97.9 같은데 표정. 아, 97.9입니다. 자, 와, 나 랩 좋아하나 봐, 진짜. 야, 투표 마감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투표 결과는요? 95.6. 와! 95.9 그거 8번 불러야 돼. 자, 자 일단 마무리하시죠. 네네네. 예. 잘 들으셨죠?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승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다 풀렸습니다. 아 진짜 오늘 아니 랩을 한번 보여주시던가. 예? 어? 아니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아니 원래 이게 진짜 원래 하잖아. 다음 소토 보여주세요. 저는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탱구하고 저하고 12월 1일날 노래 나오거든요. 저희 탱구랑 저랑 저 노래 나오는데 그때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시고 네. 데이트 하셔야죠. 데이트. 네. 자 아무튼 오늘 스트 씨랑 뚜밥 씨랑 두두 씨랑 이게 또 최종 점검 때 오셔가지고 또 심사 시간 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일단 한 마디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두 씨부터.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드림 콘서트도 가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진짜 제가 직접 와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드림 콘서트 제가 한 자리 빼드릴게요. 빼드릴게요. 진짜요? 아 티켓팅해서 와. 티켓팅해서 와. 빼주실 거면 저희 둘 다 빼주시면 예? 저희 둘 다 빼주시면 안 되나요? 티켓팅에서 오는 게 아 진짜 일단 너무 잘 봤고 너무 네네. 기호강하게 좀 남선 해동이 너무 감사하고 아 아니에요 진짜 최종 점검이 이 정도라면은
진짜 최종 콘서트 너무 기대가 됩니다. 26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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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할게요, 말 좀 할게요. 네, 말 좀 하고. 아니 순이 그룹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이미 유명하니까 정말 외부적으로 더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나 댄스를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 진짜 뭐 좀 불러 좀 불러주세요. 가 나가.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어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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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미쳤다. 와, 너무 잘한다. 잠깐만 여기 있어줘. 학수랑 날방 여기 진행 좀 해줘. 예예예. 예, 예, 나 인사. 나 인사 좀 하고. 예. 자 잠깐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따로. 가고 있습니다. 남박이 형들. 예. 감사합니다. 팬분들 감사합니다. 남박이 팬분들. 안녕하세요. 두둥이 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빵이나 이런 거 좀 챙겨 가세요. 네, 초콜릿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토스트 좀 챙겨 가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래, 자 멸치도 빨리 초콜릿 먹어라. 아, 초콜릿 좀 먹어야겠다. 찌워 찌우라고. 배가 고파요. 난 먹고 싶은데 참을. 아니 저리 무조건 세 개씩 챙겨. 세 개 3개씩.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너도 왜 챙겨? 아니 그래 배가 고파가지고. 배 돼지기. 손님은 안 돼. 저도 좀 당 떨어져가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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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스트. 저는 감수님이 먹다 남은 토스트. 여러분 제 방송에서 경매 제 방송으로 오세요. 진짜 당했어. 그게 팔리겠어요. 농담이에요. 뚜밤님이 먹다. 농담이지. 내가 이거 어떻게 팔아? 나는 이거 뚜밤이 심사지. 뚜밤님이 심사지. 뚜밤님이 썼던 펜. 감스트님 심사 사인. 네, 제 방송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음표. 아이 날조 물음표. 아니 근데 그래요? 그런 채팅이 많았어요. 네. 오연하순. 아니 나는 난 내가 부른 줄 알았어. 와 근데 뚜밤이 엄청 디테일하게 심사했다. 아 왜 저처럼 불렀어요? 아니 많이 바꿨습니다. 이게 지령이었습니다. 아니 오디오가 한 명 치고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네.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청자분들. 아니 제가 뚜밤이 심사한 거 어차피 이거 뭐 공개된 거니까 절이 폭발 음성 할 때 밤 이렇게 돼 있고 단이 표정 부자 빡다에 미쳤네. 그리고 아 이거 그건가 보다. 그 순이일 노래 때 애드립 정신 산만. 진짜로 엄청 디테일하게 이거 심사를 해놨네. 아니 순이일 것도 좀 읽어줘요. 순이일께 애드립 정신 산만.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랩 충슝. 2년 부르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버렸지. 와 근데 2년에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2년 어딨어. 네. 2년이 박자를 틀렸다고. 2년이 박자를 또 뭐. 2년 불러버린 게 아니고요. 네네. 아니야 여기에 감스트님 그 심사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2년 존나 잘한다. 아 잘한다. 여기도 2년. 그니까 앞에 혹평을 해놓고 그런데 한방 빵. 맞아 인정. 2년에 그렇게. 그러니까 2년이 확실히 좋았나 보네. 야 근데 좋긴 좋았어. 맞아. 절이 얘기가 많은데 절이. 절이 얘기가 나 2년 소희가 너무 좋던데. 진짜? 소희가 2년 잘하던데. 아니 그 마지막 노래 그거 있어요. 동방신기 하고서 화살표하고 암흑을도 안 썼어. 러브 인 더 러브 인 더 이거 할 때 암흑을도 안 썼네. 오 두두. 지두. 와 지두두는 거의 뭐 논문을 써놨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슝슝 캐리. 인정. 슝슝 캐리. 2년에 역시 박다혜. 멸치. 거부에도 박다혜 최고. 언니 일로 와. 멸치즈가 오늘 찢었대. 멸치. 오늘 순이의 멸치들이 오늘 그 좀 그게 좋지 않았나. 너 멸치즈 맞지? 나 아니야. 나 빼줘. 멸치야. 아니 나보다 못 먹여도 적게 나가면서. 멸치 아니라고. 난 잘 먹는다고. 멸치. 내기는요. 잘 먹는다고. 멸치가 아닌 건데. 아니 근데 날 사장 지금 우리가 이거 웃고 떠들 때가 아니야. 봄 여름 가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봄 여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당장 내일 모레 순위콘인데. 내가 들어가도 안 돼. 야 조용해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사계절이 아니라 이제 그 지금 계속 겨울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게스트분들 가셨으니까 이제 우린 비상 사태야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 처음이야. 마이너스 75% 나온 거 처음이야. 그래요? 아니 지난번 아이드림도 그랬을걸? 아이드림도 그랬나? 근데 그러고 나서 곧 바꿨잖아.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진짜 다 빼고 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짜 요즘에 들었던 거 같아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러니까 4계절이 이번 최근에 들었던 곡 중에 저는 제일 지금 문제가 많아. 그러긴 했어. 농담 아니야. 저도 막 와닿는 게 없었어요. 아니 그냥 박자가 다 밀리던데. 아니 깨비 넌 뭔데 뭐. 아니 그냥 선곡이 별로야. 팀장인데? 아니 다혜 팀장님이 연하를 이렇게 개건으로 쓰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저는 끼지 말았어요.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미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혜 이번에 순위권이 재미 멋있었다. 1주년 순위권인데 선곡이 선곡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뭐야, 받았어야지 염색이 나오고 맛있다. 있고 말이에요 사장님. 뭐? 에휴. 아 순위권 때 보여주겠죠. 아니 염색하면 뭐 염색 왜 한 거예요? 모자 썼는데. 염색하고 모자 쓸 거면 염색 왜 했어? 새치 때문에 그래! 새치 때문에 했다! 새치가 아니고 흰머리요. 미안해요. 염색한 거 티도 안 나, 티도. 아 진짜 이거 큰일인데 어떡하지? 12점 뭐야? 12점.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아 나는 이거 비상인데 이거? 아니 1주년인데 지금 막말로 좋게 끝나서 이랬지. 개심각해. 감찰이 최고다. 역대 최악이었어 진짜. 맞지. 아 감찰 보여줬어 보여줬어. 박하사탕 보여줬어. 내가 방송 그 끝나고 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들 우선 그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순일 그 노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하고. 근데 뭐 한 거야? 뭘 사장이 돼가지고 이 모양 이끄는 거 몰랐어? 왜 네가 나한테 혼을 내? 나 순이그룹 사장이니까. 네가 대사장이야? 아, 나도 회사가 화가 나도 새끼야. 나도 회사가 문제 아니야. 나도 화가 난다고. 화가 나면 진작에 고쳤어야지 임마. 임마? 어디다 대고 임마야? 뭐 임마? 뭐 임마? 뭔데 임마? 그래 임마? 그래. 임마라니 지금 사장들이 지금 임마가 뭐야 이씨. 아 유치해. 아 벌칙 핀볼. 네. 순이 제발. 아, 네. 국도 70km 나와라. 가버려. 제발 분노. 자 도전해. 도전 도전. 도전. 진짜. 아유, 70이나 가라 그냥. 아, 진짜 제발. 자, 도전했습니다. 네, 도전했습니다. 아, 떨어지라고. 너무 가까워. 아, 이거 진짜. 왜 마지막 떨어져요? 굴럭, 굴럭. 아니, 벌써 하나 떨어졌어. 70은 무조건 3일이에요. 이틀 안에 못 끊어요. 한 겨울에. 3일? 70은 3일이에요. 네, 70 나와야지. 70kg 나와라, 70kg 나와라. 70kg 자리가 너무 좋은데? 아, 70kg 왜 저기 있어? 70kg 못 찾았어, 이거 70이 나와야 돼, 70이. 아니, 블록 하나 근데 면제 조금 남아있네. 아, 잠깐만, 남아있긴 하다. 미쳤는 면제 너무 좋아요, 왼쪽에 73개. 아, 잠깐만, 면제 없어. 있어, 있어. 아니야, 아, 오버하지. 70 자리 맞고. 블록 다 떨어졌네? 아니야,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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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올라가고. 아니, 왜 이렇게 많아? 킹받네, 이거. 블록 달가. 나오겠다, 나오겠다. 자, 일단 블록 끝났고. 자, 국토 확정. 블록 달가요. 국토 확정에. 10kg, 10kg 빠빠이. 자, 10kg 끝났고. 70kg! 말도 안 돼. 안 돼! 야! 아니야, 10kg 끝났고, 이번에. 70, 70 아니 50이다. 아니야, 사라져! 이걸 사네! 자, 10kg 들어가. 이걸 사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자, 50이냐, 30이냐, 70이냐. 아, 50이겠... 아니, 아니, 아니.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왼쪽으로 튕겨라, 제발. 그렇지. 3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일단. 뒤집고 어? 나이스! 어. 나, 아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70이 이렇게 한번 튕긴 건 몰라요. 자 둘 다 떨어져. 나이스, 50 들어갔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70! 70 70 70! 야 이거 무조건 70이다 이거. 야 이건 70이야. 아 70! 아니야 70! 야 2박 3일! 야 3박 4일! 나이스! 나이스 70! 축하드립니다. 자,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잘 해서. 연습해, 연습하러 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타, 비타 씨는. 네. 연습하러 가요. 애들 대, 아, 애들 대신해서. 네. 내 남도를 그냥 줄게. 아, 좋습니다. 남도 덕이 형 대신해서 3개. 그 다음 슝슝이 3개. 와, 비타 씨가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분을 줄 수 없으니까. 아, 맞다. 시그 점검해야 되는구나. 아, 맞아. 네, 시그 점검.
자, 시그 점검해야 된다. 맞아. 우리 지금 빠르? 아, 노래가 올라갈게요. 예. 자, 일단은 자, 점검하겠습니다. 순위권 종료 후에 최고의 시간 팀 정해서 백화점 상품권 또는 여행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여기 또 와, 저 일로 와, 일로 와. 네. 아, 의자 가져와서 앉아. 앉아. 바로 금방 끝나, 금방. 네. 네. 금방 끝날 거야. 다시 한번 스트씨, 또밥씨. 두두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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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쌓지 말고 그냥 이렇게 혼자 하나씩 들고 와서 딱 이렇게 오면 또 다 올게. 이렇게. 네. 자, 온부터 네. 들어보자. 온부터. 자, 온부터 순서대로 한 명씩. 시그 준비한 거 얘기해 주시면 틀어주실 겁니다. 네. 나 오늘 온 거 틀어주면 돼 그냥. 가운데를 좀 이렇게 잘 멀리까지 춤을 춰야 되니까. 춤을 추나요? 지금 춰요? 안 추나요? 춤까지 해야 되겠다. 맞아. 춤까지 네, 해야 되겠다. 살짝 좀 살짝만 뒤로 가고 네. 좀 춤출 수 있게 가운데 살짝만 벌려주세요. 아, 빨리 가. 왔잖아요. 자, 온 나오고. 네. 자, 시그 이 정도면 되나요? 설명하고 네. 어떤 걸 할 건지 얘기해 주시고 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저 어마어마해 여자 아이돌 노래인데요. 어마어마해가 이제 리액션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했고 그 EDM 버전으로 좀. 뿜뿜뿜 신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혹시 이거 신발 잠깐 벗어도 될까요? 너무 커가지고. 오 신발. 아, 너무 질 아니 그게 너무 질 것 같아서. 대단하다. 아 나 너무 질. 연아야 너가 이거 좀 체크 좀 해서 신발 사이즈 좀 작은 것도. 네. 뭐 좀 알겠습니다. 주문 좀 하자. 잠깐만.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냐. 네. 다시 갈게요. 네. 네. 자, 순위콘 터진 것처럼 딱 네. 텐션 올려서 해봐요. 감사합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온 거. 네. 이야. 어마, 어마, 어마해. 어마, 어마, 어마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통과. 온 통과. 다음 소희. 직국수! 직국수! 좋았어. 직국수! 왜? 설명. 아! 저는 이제 춤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약간 리액션 느낌으로 약간 클럽 사운드 빵빵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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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 터진 것처럼! 아, 우리 부를수도 안순이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 고마! 고마워, 고마워. 남순아, 감사합니다, 남순이 오빠.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저 안무는 계속 나와 이거 아니, 계속 나와. 이거 견딜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약간 이 약간 이런 게 약간 좀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아, 트렌드하게. 견딩이랑 약간 비슷한데. 계속 나와 오케이. 이거. 오케이. 트렌드해서 그래요. 자 소희 됐고 네. 그다음 백은아. 옛날 동심을 살려서 모두가 알 만한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3월 등계 포인트입니다. 강력하다. 텍스트 메시지입니다. 동네 바보 아닙니까? 아, 너무 웃기다. 눈물게 눈물게. 아니야? 채팅창 좀 눈에 보이는 게. 합격! 야. 백은하한테 잘 어울렸다. 링가링가링가 할 때 그다음 합격 적어줘. 아 좋다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팔짱 끼면서 돌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다음 안예슬 씨. 예, 저는 지난번에 제시그가 아니고 그 앨리스한테 줬던 건데 아~ 제가 만든 거예요, 안무를. 안무를 만든 거거든요.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맛을 잘 살린다 해가지고 제가 가져버렸습니다. 오, 궁금하다. 줄넘기 자세거든요. 아, 혹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가자. 아~ 가자. 들어주세요. 야. 오. 오~ 머릿결이 맛있다, 맛있다. 엘라스틱인가? 와, 맛있다, 맛있다. 아, 대구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면서 방송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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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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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피 따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케이. 앨리스. 네. 아, 저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 화장실 청소를 했던 날 끝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댄스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예술이야라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예술이야가 돼가지고 예술이야. 네, 뭔가 좋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노래라는 거지? 네, 네, 술 관련된. 네. 어, 들어볼게요. 아, 네. 예술이야. 오! 이건 예술이 아니야? 예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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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노래 같은데. 신난다. 이건 예술이네. 그래. 근데 겐방 찍으긴 한데. 맞아. 많이 봤어. 자, 우리 빡달 빡 팀장. 아, 기대된다. 네. 와, 나 이거 너무 좋았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항상 웃긴 것만 하다가 댄스를 좀 보여 드리고 싶어. 좀 빡센 댄스를 준비를 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빡센 네. 댄스? 네, 뮤직 주세요. 와, 뭐야? 와, 이거. 와, 빛나야, 빛나야. 와, 빛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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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워서 시가우네요. 퀸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감이 갈 때 뒤에서 계속 연습하더라고. 스미콘 때 계속 연습했는데. 통과는? 마 뭐 부금 돌고 도는 건데 뭐 지가 이따구로 준비했다니까 뭐 어떻게 이거 다 오케이 다 때려야지 뭐. 감사합니다. 진솔. 진솔아 나와주세요. 네. 아니 이거 아 힘들어. 저는 단체로 하는 걸 생각해가지고요. 네. 어떻게 개방할 것 같은데? 근데 진솔이 이 정도면 옷을 그냥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건달이야 뭐야? 대장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입는 거야? 이걸 아 여기 딱 오늘 그거 숨겼거든요. 아니 그거. 이렇게 좀 접으면 안 되나? 네 알겠습니다. 허이. 너무 안 보이니까. 여기다. 아니 나한테는 막 이렇게 하더니 회장님한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이게 나 알겠어 알겠어 오디오 좀 채우 나도 좀 채우자 씨. 아, 자꾸 티키타카만 계속하니까 끼어들 틈이 없네. 질투낭. 아니 그게 아니야. 춤을 괜찮을까? 아 제발 좀 걷어줘 제발. 네. 이거 몇 번 신경 쓰였어 오케이? 예. 오케이. 아니. 자 가보자. 약간 단체로 이렇게 엔솔 해주면 안 돼? 리얼로 그냥? 응. 마음을 먹어. 뭐 하는데? 더 나와봐. 좀 따라해주세요. 나 따라해. 따라해. 단체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서. 아 단체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멋있게. 진짜. 노래는 알 거야. 근데 우리 합이 여기서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자 이쪽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는데. 뭔지를 모르는데. 모르는 거야. 얘기가 안 된 거 아니야? 아, 너 혼자 해. 다 혼자 했잖아. 알겠습니다. 혼자 해요. 서 있어만 줘. 네, 자, 가자. 부끄러우니까 그래. 아! 아, 저거야.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참아! 나 메시지! 알아! 알아! 이게 뭔지 알려주지. 그러니까 바로 알겠어. 참나. 바로 알겠지. 바로 알아. 바로 알아. 과감하게 나갔어야 돼. 아니 연습했네 이거. 그래, 마지막에 있어. 진짜 몰랐어 진짜. 띵곡이긴 하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별론데. 아. 바로 바로. 아 오빛 감사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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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 감사합니다 소피. 소피 따로니 고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이면 나도 삐딱하게 들고 뛰어다니지. 나온 김에 다니. 자 다음. 다니 다니. 예. 다니. 저는 크림팝 어이 준비했습니다. 어이! 어이! 오! 나니 가자. 네. 삐쩍삐쩍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어이! 블링블링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웃음을 살아봐요. 떨리고 놀리고 놀리고.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약간 날아다니는 멸치 같아요. 아! 날멸! 너도 멸치야! 아니야. 왜 너도 멸치야. 아니야. 자, 다음 겁니다. 저는 이게 저번에 그 자랑.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와. 따로 와. 따로 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잘한다라는 식을 유행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좀 따봉 댄스라고 제가 준비한 댄스가 있는데 한번 뮤직큐. 오, 따봉 댄스. 네, 따봉 댄스. 내가 뭐 어쩐다. 다 따라할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따라는 아니 회장님 맨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별로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리가 살리네 잘. 그러니까 다음은 저리 저리 다음 네. 예. 제 왜 말하려는데 끊죠? 내비 끊고 싶었어. 예. 이번에 제가 그 감찰 영상이 약간 좀 발리우드 감성이어가지고 제 시그도 그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가보자. Let's go. Okay. Let's go. 이 부분 항상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 나는 얘 이것만 바꿀 수 있게 깨롤란 이거 있잖아. 예. 존나 허접해 보여 그냥. 뭘 갖다 놔도 저거 바꿔. 아니 알겠습니다. 그걸 바꿔. 알겠습니다. 아, 뭔가 뭐 다 어둡거든. 소피 사랑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미지 바꿔 이미지. 이미지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깨롤란이 뭐야? 뭔가 저 시그사진 저것만 나오면 다 어집해 보여서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통과 다음은 자 슝슝이 슝슝입니다 아 저도 좀 사정이 있는데 쇼 그 저번에 썼던 시그를 일단 보내놓고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서 어? 저번에 아니, 썼던 아까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됐 저번 썼던 시그 똑같이 한다는 거야? 아니요 바꾸려고 했습니다 순위콘 전으로 일단 급한 마음에 보냈는데 작업하느라 좀 저기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보내놓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또 아니 내가 테스트 있다고 얘기했잖아 예예 예. 그래가지고 좀 미리 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헐 아니 뭔 말 아니 그니까 부금은 바뀌었는데 춤을 준비 안 돼 부금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말이잖아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틀렸어? 아니 그 회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네. 이제 똑같다는 근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순위 콘대 쓰려고는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 아 왜 이렇게 누구 닮아졌어 왜 이래 뭔 말이야 맞아 맞아 주말이야 그게 아니 아, 아까 내가 만족 시켰으니까 네. 넘어가 줄게 헐 아, 넘어가 줄게 와아 아, 이거라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꺼져 아니 꺼지라고 아니 아니 꺼져 꺼지라고 꺼져 야 안 바꿔 아, 어 이 새끼 자꾸 책임이 달라 아니 씨야 야 나 추돌 네. 왜 이래 아니 바꾸겠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시죠? 니가 제일 그래 눈치 챙겨 눈치 잘 마시고 아 사장님 거 기대된다 다음 연아 와 연아 모습 보여줘 저번에 클럽 댄스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저는 춤을 잘 못 춰가지고 그냥 제 별명이랑 비슷한 걸로 했습니다 맘모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이게 뭐야? 비가 필요해.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시도 공정하다. 나도 이런 거 해야겠다. 저렇게 자기 기사가 잘 됐었나? 야, 이게 네. 헬라일 건데 지가 이걸로 그냥 넘어가자 이건. 아, 네. 우리 캐릭터를 살린 오구라. 네, 전화번호는 그다음 덕이 형 가겠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좀 손쉬운 댄스로 회장님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번에 태진아 씨 노래 하셨잖아요. 회장님도 아마 편하게 하실 거예요. 아 근데 나 댄스 무시하는데 나 진짜 댄서 머신이야. 맞아. 이거는 근데 누구나 한 번 봐도 한 번 보면 따라할 수 어떻게 머신이. 아 그래, 봐봐 나 뭐 몰라 근데 따라해볼게. 바로 따라해볼게. 바로 따라해. 나 즉흥맨이야 즉흥맨. 한번 틀어주시죠. 춤은 모르겠고 아우 신나. 테스트 메시지.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왜요? 부러워요? 아니 회장님 머신이더라 그랬는데 이거밖에 안 해요. 아 근데 머신은 완전 로봇이니까 너무 신나. 하루하루 500개 아 전해요. 저는 어차피 덕이 형 많이 터질 일 없으니까 막아주는 거야. 정답! 다음 주에 좀 싸게 했습니다, 이번에. 아, 예, 저는 그 컬링. 저번에 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 그 컬링 와, 느낌으로 뭐야. 해가지고 컬링. 이제 영미 말고 날미! 오. 날미! 날미 느낌으로 날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할머니. 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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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왜? 죄다 어디서 보는 거야? 뭔데 이게? 아니 이거 컬링 하면 땅땅 다리를 닦는 건데 돼요. 다리를 닦는 건데 이상한데? 현상을 잘못한 이상한데? 컬링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진짜 이상하긴 해요. 네? 이상해요? 아 컬링 이거 일부러 유도했네. 아니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다른 스포츠로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 줘요 이거. 다른 스포츠로 바꿔오겠습니다. 왜 하필 바로 아, 내가 우리가 내가 이상한 건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 500개 스포츠, 감사합니다. 빨리 따로니. 이거 이렇게 알았어. 네. 아, 내 빼고 봐볼게. 네. 이상해요.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했었는데 뭐가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댄스 머신이다 댄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다가 이렇게 하든가. 아 이거거든요 저는. 아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하든가 뭔가 옆으로. 옆으로 해봐 옆으로. 그 옆으로. 다시 옆으로. 너무 잘 달린다. 멋있지 않잖아. 이랬구나 이거. 이래야지 이거. 와. 아 좋아 좋은데. 아 이상해 그냥 이상해. 왜 그렇게 생각? 아예 이상하냐? 이게 제가 하면 다 이상한 거 같아. 이게 맞아. 아니 컬링은 애초에 반바지 사러 튀어 그걸로 들어왔잖아. 맞아. 반바지. 오해하지 마. 빵은 이 새끼 때문에. 사람이 길어서 그래. 사람이 길어서. 이거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까? 아, 이거 훨씬 낫네. 이렇게 돌려서 하겠습니다. 아니다. 꽃! 아 괜히 꽃들이 앞에서 막 그때 왜 그러냐 이렇게 채팅 올라온 거 분위기가 안 좋았어. 돌리면 괜찮아. 아 알았다고. 아 기막소. 아 좋았어. 큰거 온다.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제일 좋은 거. 아 그래요? 역시. 예스! 설마 또 태권도 했어. 감사합니다. 님들 시그가 좋았으면 별풍이 터졌을 텐데 별로니까 안 터지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예? 아 죄송합니다. 설마 아, 설마. 아, 그쵸. 아, 아니겠어. 설마 아니겠어. 아, 아니야, 진짜.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주세요. 했는데. 오케이. 사장 한번 봅시다. 사장이 장난이 진짜. 사기 하겠다. 아니. 하겠네. 야, 너 뭔 너
준비가 아니지. 아니 준비가 아니라 이제 또 이제 내일 댄스 팀도 또 점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네. 가, 매번 핑계야. 아 제가 그걸 준비를 잘 못했어요. 아니 매니저 있잖아. 매니저 지금 입원해 있어가지고. 아 매니저도? 예 매니저 입원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애들, 하면 되는데 애들한테 짠 때리면 되잖아. 이거를요? 아 뭐 어렵다고. 아, 네가 네. 그냥 네 이미지도 중요한 거지. 그래서 너가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어 누구한테 부터 만약에 뭐 예슬이한테 부탁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그래서 제가 지분 줬습니다 하면 그래, 아. 어 일단 이미지 아 이렇게라도 하는데 왜 이거 안 바꿔오냐고. 아, 바꿔오라는데 내일 무조건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 학사장 그 노래 점검도 어제 처음 갔답니다. 막 맨날 놀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지도 않고 막 챙기지도 않고 팬스팀 노래팀 하는 척하네. 그래서 많이 가서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준비했나?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최종 점검도 심기 좀 나오게만 준비하나? 너희 아까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특히 티키타카 좋은데 네. 지금 이거를 이 여기에 초점 맞춰서 딱 해 이제 흐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아 무조건 꽁트 말라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아니 방송을 내가 더 잘하지 니들이 더 잘하겠냐고. 오, 내가, 아니 내가 일부러 너희들 꽁트를 막는 게 아니라 나는 받아 계속 받아주다 보면 흐름이 뭐 자꾸 깨져. 깨져 벌써 벌써 깨져. 아, 네가 흐름 망쳤잖아. 너잖아. 책임자. 아, 이거 슝슝 박수. 아, 슝. 아, 슝. 아, 슝. 아, 슝. 우리 잘 너가 만들어. 그냥 저는 잘 준비 만들어. 역도, 역도. 가자. 와, 왔다. 내일 내 거야. 시그 첫째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시그 진짜 좋다. 일단 와, 옆으로 하니까 좋다. 옆으로 하니까. 다음엔 투포 아니야? 옆으로 네. 여기 하고 댄스 팀 근데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교체할 사람은 깨비 시그 이미지 교체하고. 네, 네. 이미지 교체. 살짝 배그나. 그걸 약간 EDM으로 하는 거 어때요? 리믹스 버전. 네. 리믹스 버전. 둥글게 둥글게. 공격성 없는 건 좋은데 하계회 아니야 우리가 순위권 때? 하계회 진짜 적당히 해야지. 한 번은 웃을 수 있어 내 이미지 때문에. 바로 좀 내가 비트 있고 비트 있고 내가 주주분들이 딱 신날 만한 거 준비하라 했지? 네 맞잖아. 예. 네. 네. 대동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좀 성의가 좀 없지. 저희 방에서는 인기가 있어서. 아 무방으로 꺼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순위콘 할 때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생각해. 그냥 아, 얘네도 진짜 이상하게 물들었네 말하는 게. 진짜? 끝났다. 맞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어 그럼 내가 네 방 팬분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게 하면 안 되지. 진솔이 그럴 수 있어. 아 진짜 애들이 가끔씩 이럴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막 뭔가 이런 때 있다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 그럴 때 진짜 서운하다니까 진짜. 그나 너무 서운하게 만들었다 진짜. 있어 회장님 마음 상처긴 했어요. 너무하네. 원래 그래 원래 한번 주기적으로 어깨 올라가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불박한다니까. 그니까 말이에요. 진짜 목소리 나올 것 같은데? 아. 답답해서. 불박은 아니었는데. 야! 소피 따로 감사합니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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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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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상관이! 아니. 강다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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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자 일단 시그 부분 다 꺼주세요. 야 근데 진짜 아까 순이 좀 처음에는 아까 당할 수 있었는데 MR 체크 잘해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MR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수리콘 때 해줄 거긴 하거든 비타가. 근데 이게 MR이 너네가 내가 안 만지면은 뭐 이게 MR이 막 들쑥날쑥하고 잘 안 들리고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MR 체크 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연습 연습. 단체 시그? 단체 시그. 단체 시그도? 왜? 개인 시그만 해. 단체 시그는 내가 제가 따로 점검할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엔솔 남도 두 개. 와! 브라! 감사합니다. 지력 소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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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감사합니다. 집 집.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팩 네 개 더 사주세요. 그거 이거 듣는 거. 이거 네 개 더 주문. 내 피타한테 얘기했어. 친구 안 가도 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어? 네. 여자리에서 그냥 가. 바꾸고 오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아니지. 아니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 아니야. 들 일로 와봐. 그러니까 지분펑 쓰세요. 지분펑. 어? 네. 안녕. 찍고.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고생했어. 고생했어. 굿. 아, 얘 목소리는 진짜.